자, 에디 텍스트 하나, 버튼 두 개. 버튼 처음 거 누르면 뭐예요? 텍스트 출력되고 두 번째 거 누르면 뭐다? 텍스트가 클리어되고. 자, 복사해서 한번 설명 드릴게요. 자, 뭐 쉽죠? 에디 텍스트 있고 여기 보이시나요? 그리고 여러분 여기 맥스 라인스, 얘가 뭘까요? 맥스 라인이 뭐예요? 최대 줄 몇 개? 한 줄, 즉 줄 바꿈이 안 되는 거예요. 줄 바꿈. 네. 그 다음에 뭐 여기 버튼 두 개 있죠? 여기다가 지금 이렇게 버튼 1, 버튼 2 이렇게 하는 거 보이시죠? 그 다음에 이건 뭐 너무 쉽죠? 그냥 네 이렇게 여기 보시면은 아이고 버튼 1, 버튼 1을 클릭하면 어떻게 된다? 네. 찾아야죠. 요거는 지금 생략 가능하다는 거 아시겠나요? 이렇게. 네. 그 다음 요거는 람다로 바꿔볼까요? 네. 그 다음에 뭐야 이거. 네. 이렇게 받는 거예요. 받아서 그 다음에 네, 그냥 가시죠. 네. 뭐 이렇게 하면 되겠죠. 네. 그 다음 이건 출력하는 거고, 그 다음 얘는 뭐예요? 네, 이것도 클릭해서 여기서 약간 숨겨진 그 포인트를 보셔야 되는 게 하나 있어요. 잠깐만요, 왜 얘는 람다로 안 바뀌어? 그냥 다 없앨게요. 없애고 람다로 직접 바꾸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렇게만 하면 되죠. 이렇게 자, 보시면 지금 이 버튼 눌렀을 때 검색을 하죠. 맞나요? 파인드 하잖아요. 그 다음에 이 버튼 눌렀을 때도 검색을 이런 걸 하잖아요. 이해되시죠? 네. 그리고 지금 이게 생략되어 있다는 것도 아셔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이거부터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이렇게 해도 정답이긴 한데, 이렇게 해도 정답이긴 한데, 뭔가 여러분 이렇게 검색하는데 일정 정도의 비용이 들거든요. 검색, 근데 한번 검색해놓고 리모컨 하나 구해놓고 두고 쓰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얘를 밖에다 놓고서 그러면은 얘를 여기서 쓰고 그 다음에 얘도 여기다가 해볼게요. 그럼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 안 될까요? 잘 보세요. 엄연히 다른 거예요. 지금 여러분 여기는 객체죠. 그 다음에 얘는 무슨 변수예요? 이거 지역 변수예요. 지역 변수. 이해되시나요? 아무리 객체 안에서 객체 외부의 걸 접근할 수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얘를 이렇게 만든 게 아니잖아요. 얘를 인스턴스 변수로 만들고서 이렇게 했으면은 솔직히 여기서 요거 접근 가능합니다. 접근 가능해요. 왜냐? 어떻게 접근하죠? 이거 뭐 두 마리 이거 맨날 이렇게 써왔잖아요, 그렇죠? 이게 이렇게 가능한 거예요. 근데 이거 생략 가능하니까 패스를 할게요. 자, 이게 가능한데 이건 된다 안 된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왜 말도 안 되는지 알려드릴게요. 함수가 호출이 되면은 이게 스택이 만들어지잖아요. 이 변수는 뭐예요? 스택에 쌓이는 지역 변수예요. 요 안에 들어있는 지역 변수는 찰나간에 사라지는 거죠. 근데 그 대신에 얘는 어때요? 거의 영원에 가까운 삶을 삽니다. 얘의 수명에 비해서 얘 그쵸? 마치 이런 거예요. 이 사람이 자기가 자기에게 굉장히 중요한 정보를 하루살이한테 딱 알려주고 너 기억해 라고 한 다음에 네 그런 거랑 똑같아요. 여러분 얘는 어때죠? 얘는 초광속으로 사라집니다. 요 변수는. 근데 그 변수를 얘가 의지한다는 게 말이 안 되죠. 네. 아무튼 여기서는 네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요거를 어딘가에 저장해 놓고서 어차피 여기서도 요 버튼 안에서 써야 되고 여기 안에서 써야 되면은 어딘가 저장해 두는 게 좋다. 네. 자, 한번 해볼게요 이거. 실행.
아 이거 지워야죠. 이거 지울게요. 돼서 깜짝 놀랐어요. 되네요. 이게 바뀌었구나. 네. 원래 안 됐어요. 그 안 된 이유를 알려드릴게요. 안 된 이유는 그러니까 이 객체가 얘한테 의존하면은 이게 좀 위험해가지고 막았었는데 원래 여기다가 파이널을 붙여야만 허용을 해줬거든요. 파이널 붙여야만. 네. 이게 좀 버전이 바뀌면서 허용이 됐네요. 자, 아무튼 됐습니다.